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내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런 말 했죠, 저번에. 한국 사람들이,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거의 이거는, 중병 수준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 예능이 인기가 많겠죠. 관찰력은 그렇게 뭐 욕먹고 까도 보는 사람 보잖아.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인 사는 걸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 네. 재미가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유독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타인의 삶 이렇게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존감이 어떻게 올라가죠? 아니,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존감은 어떻게 올리지? 왜 그런가 하면 웃긴 게 하지 말라는 걸다 하면서 자존감 올리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 안 돼. 한국 사람들 웃긴 게 자존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자존감 해치는 행동은 죄다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바래요. 타인의 삶을 이렇게 지독하게 관찰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삶을, 남의 사는 그 사생활을 엿본다는 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좀, 건전한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 내 삶을 누가, 뭐, 카메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도청이 염탐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정말 찝찝한 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살아간 거는 그 누구에게 소중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웃긴 게난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에 자존감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그런 것도 포기 안 하면서 자존감 올리겠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뭐 근본 없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존감 관련 책들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책 행동이 있는데 거의 모든 자존감 심리학 책에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대로, 넌 너대로. 각자 생긴 거, 가치관, 환경, 주관 다 다른 건데, 그걸 왜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거의 웬만한 심리학 책에 다 나와. 근데, 이게, 이런 건다 알려고 그래. 이걸 다 하면서 자존감 올라가기를 바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굳이 가까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삶을. 가까이 보지 마세요. 타인의 삶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내 삶과는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막 그런 생각 들어. 뭐냐면 타인의 삶 보다 보면 막 그런 거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웃긴 게 타인의 삶을 볼때 나하고 뭔가 연관되는 거 그런 거 보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물건이 저 사람 뭐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떤 물건 쓸까? 막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거 쓰면 나도 써야 된다 이 생각하는데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은데 그거 보면서 왜 쓰는 거야? 안 그래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 타인의 삶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내 수익과 나를 기준으로 어떤 뭐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자꾸 타인이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 접목을 시켜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난 지방 살고 저 사람은 서울 살아. 여러분 아시겠지? 서울하고 지방은 교통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고 나가는 돈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저 지역에서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필요한 게 있어.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엔 필요한 게 지방에서 쓸모가 없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저 사람이 쓴다고 나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나를.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나도 저거 써야 되는갑다. 나만 안 쓰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저기 사니까 저기 쓰는 거고, 난 여기 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 저거 쓴다고 해서 지방에서 저거 써야 된다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각자 기준이 다르잖아. 여지껏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에서 필요가 없다면 그건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기준을 자기가 등한시하게 돼. 나라는 사람을 똑바로 못 보게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 인생이 나 자신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데 타인을 파악을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내 삶과 멀어지기 전에 타인의 삶을 먼저 멀리 보고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타인의 삶을 백날 보고 있어봐야, 있어봐야, 저건 내 거가 아닙니다. 내 물건이 아니죠. 내 소유주가 아니죠. 뭐 서울의 강남에 어떤 그런 뭐 고층 빌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봐도 내집 아니잖아, 저거. 저 사람 거 아니야. 연예인 삶 보여주면 저 연예인 거잖아요. 내거 아니잖아요. 예. 네. 내거 아닌 걸왜 자꾸 보고 있어? 대리만족. 그 대리만족 끝나야 되는데 왜 비교를 합니까? 은하산 웃긴 게 저런 거 많이 왜 보냐 하면, 아, 대리만족 하려고. 나는 저기 돈 벌어서 못 사니까 영상을 봐서 만족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보고 나서 또 비교를 하잖아. 내 자신의 삶과. 난 언제 저런 데갈수 있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차라리 그럴 게할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덜 보거나. 아니, 멀리서 본다거나. 예. 어차피 소유주는 저 사람 거고. 난 백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뭐냐면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 유튜브나 TV로 나오는 것들은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 최대한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정말 최대한 가공되고 좋은 것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내가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부각되게, 과장도 좀 섞어가지고, MS 좀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별로 만족하지 않은 게 많이 보이니까 최대한 영상에서 나올 때 최대한 부각되게, 최대한 잘 나오게, 최대한 어떤 남의 타인이 이걸 많이 관찰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갖다 놔야 보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내게 아니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꾸 관찰하다 보면, 비교 한탄만 더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많죠. 자꾸 이제 저 사람은 저거 가졌으면 난 이거 왜 없을까? 네, 이런 거 자꾸 많아져. 비교를 안할순 없는데. 비교를 안할순 없는데 있잖아요. 적당히 해야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한국 사람은 적당히가 없다고. 적당히가 없어요. 비교도 한두 번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비교하잖아요.
자꾸 가까이서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다 보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없는 거, 못 가진 거 자꾸 탐하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냐고. 근데 현실은 안 되잖아. 현실은 그렇게 내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왜 자꾸 보고 있냐고. 차라리 먹지도 못하고 난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뭔가 견물센신 생길 것 같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단순한 관찰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 관찰하면서 자꾸 비교하려고 줄 세우기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있잖아요. 남의 거 관찰하면 나라는 삶의 어떤 색깔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삽니다. 난 그게 좀 슬픈 거라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만의 어떤 고유한 칼라 같은 게 있는데, 그 칼라를 오히려 타인의 삶을 너무 가까이서 봄으로 인해서 내 칼라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의 칼라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거야. 왜 자꾸 남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 관찰하면서. 사실상 내가 없어도 되고, 내한테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관찰함으로써 뭐 변한다거나 없어지잖아. 물론 도움을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그래, 사람들이. 너무 그런 어떤 이제 타인의 삶을 관찰하면 너무 따라하기만 하려고 하는데, 따라하기. 그러면서 본인의 색채를 잃어버려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렇게 하면 뭐 만족하고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열등감, 자기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인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고 이제 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좀 멀리서. 멀리서 관찰해도 보이는데, 멀리서 관찰하면 꼭 있잖아요. 꼼꼼하게 안 봐도 돼. 예. 그냥 참고만 하는 길 바랄게요. 예. 참고만.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건데, 난 이래도 살 거다. 난 이게 편하니까. 넌 그렇게 살아라. 예. 그런 마인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산다고 하면 난 굉장히 슬픈 것 같아.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차이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걸 왜다 똑같이 인류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관찰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타인의 삶을 멀리 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좀더 집중적으로, 예, 시간을 쓰고, 예,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방식을 좀 배우고,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